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비슷한 동영상을 하나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조금 설명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리얼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가 하루에 한 대여섯 명씩 문의가 오니까 제가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되풀이해서 말을 하려니까 좀 못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절대 문의가 필요 없는 그런 확실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양치 목적은 이빨이 아니고 잇몸입니다. 잇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빨이 탈이 났다, 이빨이 안 좋다 이러면 당연히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치과가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근데 평소에 내가 뭐 이빨이 특별히 아프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잇몸이 좀 안 좋다. 잇몸이 자주 좀 공기고 그리고 뭐 좀 입안에서 냄새도 나고 뭐 이래 가지고 잇몸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안 좋다 이러면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양치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한 100일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100일은 하죠. 그리고 뭐 교회나 절에 가가지고도 100일 기도를 합니다. 100일은 해봐야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한 100일 정도, 잇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100일 정도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100일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야무지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경험을 오늘 확실하게 모든 노하우들을 확실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금 있죠? 소금 천일염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한 소금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요 소금으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주겸이라고 마트에 가면 이제 있습니다. 주겸. 그것도 비싼 거 절대 쓸 필요 없습니다. 한 번 구운 게 제일 싸거든요. 근데 그 세 번 구운 거는 더 비쌉니다. 그리고 아홉 번 구운 거는 억수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치용이니까 비싼 걸 여러분들이 절대 살 필요 없고 한 번 구운 거는 한 4, 5천 원 정도만 하면 사요. 예, 그거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겸으로 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소금, 천일염으로 하든지, 근데 이제 뭐 맛소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제염 있잖아요. 하얀 소금, 이런 거는 별로 저희들이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한다고 그러면 천일염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겸을 한다고 그러면 한 번 구운 거, 굉장히 부드러운 거,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노하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주겸, 이제, 이런 천일염으로 할 때는 소금알이 너무 굵죠? 예, 이 굵은 걸 여러분들이 양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잇몸이 다 다치겠죠? 잇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굵은 걸 여러분들이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굵은 걸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요는 생수 있죠? 요거는 이제 슈퍼마켓 가면 팝니다. 요 생수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요 소금을 두 주먹 정도를 넣는 거예요. 요렇게, 한 주먹 푹 넣고, 두 주먹 정도를 요렇게 넣습니다. 요렇게, 두 주먹을 요렇게 딱 넣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소금물이 되죠. 소금물. 그럼 요 안에 소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 한 병에, 소금 한 두 주먹 정도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 소금을 완전히 녹이는 거죠. 완전히 녹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양치를 하면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별로 저희들이 하고 또 주겸만 가지고 해도 별로 뭐 제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자, 근데 요 소금물에 이게 발효 미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아찌를 만들 때 요 미생물을 넣으면 장아찌가 1년 내내 아삭아삭합니다. 우유에다가 요 발효 미생물을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됩니다. 콩에다가 이 발효 미생물을 넣으면 그 다음날 아주 냄새 하나도 안 나는 청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일류라든지 그런 데다가 이 발효 미생물을 넣으면 몇 달 뒤에는 맛있는 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아주 기가 차게 맛있는 발효 식초가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음식을 발효하는 발효 종자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쌉니다. 요거는 이제 100g에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양이 좀 더 많죠. 150g에 억수로 비쌉니다. 가격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뭐 욕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요거는 싸요. 6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하여간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미생물을 넣는 거예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명색이 사장이니까 좋은 미생물, 비싼 걸 쓰겠습니다. 이제 요 바로 미생물을 요 생수병 있죠? 요 생수병. 여기다가 아까 소금 두 주먹 넣었죠? 그죠? 예, 여기서 한 스푼 정도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럼 한 두 스푼 넣어도 돼요. 여기에 두 스푼 정도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를 넣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죽염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또 다시 여기는 이제 수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한 스푼이나 두 스푼만 넣으면 요거는 이제 발효 소금이 돼 버려요. 계속 밖에 놔두면 돼요. 밖에 놔두면 지가 알아서 이제 계속 발효가 일어나 가지고 발효 소금이 돼요. 근데 여기는 죽염에는 소금 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에 9 정도에다가, 요 미생물을 한 10 정도, 아, 1. 그러니까 9대 1 정도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소금이, 요 죽염이 한 9 정도 되면, 미생물, 발효 미생물을 1 정도, 9대 1 정도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수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딱 넣고, 이건 지금 넣어진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죠? 서로서로, 요게, 그게 되겠죠. 잘 섞이도록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으니까 계속 지가 발효가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아까 요 스푼으로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만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수분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좀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쓸 때마다 이제 한 요만큼 이런 이제 그릇에다 따라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불편한 게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게 불편해서 요 가루로 하고 요 가루는 쪼매난 통 같은 거로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어디 뭐 출장 갈 때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요만한 걸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불편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요걸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양치를 하는가, 그게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가지고 양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에 보면 이제 뭐 음식 찌꺼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걸 조금 닦아 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닦아 주는 방법은 뭐 양치질 못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래도 제가 한번 리얼하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는 아주 부드러운 칫솔을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죽염이라든지 천일염을 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잇몸에 상처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처가 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염분이 그 상처에 대면 따갑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절대 안 나고 무지막지하게 부드러운 칫솔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치약을 아주 점에만 그 발라야 됩니다. 치약을 너무 많이 바르면 나중에 이제 발효 미생물들이 그 치약 때문에 제대로 안에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 좋을 정도로 치약 약간만 바르는 거예요. 약간만 발라서 이제 이걸 살살 닦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빡빡 이렇게 무태는 게 아니고 이빨의 사이에 있는 음식 정도만 내가 닦아준다. 이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에 살 음식 좀 닦아주고 그리고 안에 음식 좀 살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끗하게 돼야지 뒤에 요 잇몸으로 양치를 하면 주경으로 양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칫솔로 치약은 좀 힘만 묻혀가지고 살 이빨 사이에 음식 정도만 닦아준다고. 요거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헹구는 거죠. 이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헹구면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양치질 못하는 사람은 뭐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근데 정말로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설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발효 미생물 요 굉장히 비싼 발효 미생물 그리고 별로 안 비싼 발효 미생물하고 죽염하고 이제 습근 이제 요거 이때 있죠. 요거를 얼만큼 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요 스푼이 1g짜리 스푼이에요. 요게 1g짜리 스푼인데 1g짜리 스푼을 요렇게 한 스푼 정도 떠요. 요렇게 1g짜리 스푼을 떠 가지고 요거를 손에다가 요렇게 넣습니다. 제가 좀 더 자, 가까이 한번 보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손에다가 요렇게 넣어요. 예. 요렇게 이제 손에다가 넣습니다. 자, 요렇게 딱 넣고 난 뒤에 물을 여기다가 묻혀요. 물을,
물을 여기다가 조금씩 이제 묻힙니다. 자,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씩 묻힙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살 녹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잇몸에 그게 있으면 요 추겸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한참 녹였습니다. 이걸 완전히 녹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여기 가루라 그래도 이 가루가 있으면 잇몸을 다시 또 상처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요걸 녹여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자, 녹였죠. 자, 요걸 녹여 가지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요 손가락하고 요 손가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떤 분들은 잘 할 줄 모른다고 막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가서 이빨을 양치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자, 오늘 확실하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자, 어디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닦아 줍니다. 닦아 주는데 이빨을 닦는 게 아니고 잇몸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잇몸을 눌리줍니다. 이렇게 살살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눌리지는 거예요. 자, 눌리주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눌리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살살 그냥 이거가 뭐 페인트 칠하듯이 이렇게 눌리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살살 눌리주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눌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리줍니다. 자, 위에도 이렇게 눌리줍니다. 요 뒤쪽에도 있죠. 이빨 요 안에 사랑니 있는데 요 뒤쪽에도 이렇게 눌리줍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도 눌리주죠. 자, 그다음에 요 손가락을 어디 쓰느냐 하면 요 안쪽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요렇게 안에다가 요렇게 눌리줍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요 손가락으로 눌리주죠. 요렇게. 자, 그럼 입 천장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입 천장도 이렇게 눌리줍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알맹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잇몸에 상처가 분명히 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가지고는 상처가 안 보일지 몰라도 상처가 나면 소금기가 가면 당연히 따갑죠. 그래서 이걸 녹아가지고, 예, 너무 짧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녹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요 손가락 가지고, 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하나하나 구석구석.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손가락을 요걸 쓰고 요걸 쓰는 거는 그 부분을 마사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쓰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헹글 갖다가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설거지 한 물 먹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어도 돼요. 근데 음식을 설거지 한 물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먹지 말고, 이제 요 옆에 물 가지고 헹구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한 번 헹굽니까? 두 번 헹굽니까? 매일매일 헹궈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두 번 헹굽니다. 한 번 하면 좀 짠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을 딱 헹구고 나면 개운하죠. 요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아까 며칠을 해야겠죠? 그렇죠. 100일. 100일을 그냥 이거 한번 쭉쭉쭉쭉 눌리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일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되게 야무지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빨이 아픈데 뭐 염증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치과에 가십시오. 저 의사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치과 치료 다 받고 멀쩡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치아를 관리할 때 특히 나는 평소에 잇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제 저처럼 이제 초콜릿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잇몸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잇몸을 관리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100일만 해보면 여러분들은 계속 평생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소금만 가지고 했거든요. 예, 소금만 가지고 했는데 소금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발효 미생물을 가지고 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인체에서 미생물이 제일 번식하기 좋은 데가 입안이에요. 입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땀 많이 나는 데 있죠. 그거하고 또 남자들 그 사타구니 있는데 이렇게 이제 땀이 많이 나는데 미생물들이 되게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이
입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좋은 미생물도 있고 나쁜 미생물도 있어요. 그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이제 그 당연히 사람이 건강하죠. 근데 입안에 이제 나쁜 미생물들이 많으면 입냄새도 많이 나게 되고 염증 이제 잇몸에 염증 같은 거 생기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입안에 병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병이 나면 여러분들 당연히 치과 가서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제 예방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방하는 방법이 저는 이제 이 소금 이제 천일염이나 아니면 주접 그것만 가지고 물론 해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발효 미생물, 좋은 미생물 그러니까 유익균이라 유익한 인체 균입니다. 이 미생물을 소금에 섞어 하게 되면 잇몸에 어떻게 되죠? 좋은 미생물이 입안에 한가득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입냄새도 한 100일 정도 하고 나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입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염증들도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여기에 계속 이렇게 머물게 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이 안에서 주가 세력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염증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입냄새도 훨씬 더 줄어들고 입안이 건강해집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여기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밥도 잘 먹고 그리고 꼭꼭 씹어가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한번 양치하고 이런 거 이거 뭐 별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100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문의 받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전화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문의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어쩐다 하는데 오늘 정말로 리얼하게 이제 칫솔을 가지고 그거 하는 것부터 떠가지고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한 번 봐 모르면 한 번 더 보면 돼요. 그래 보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요 유인균이라든지 이제 유원 플러스균 요거는 어디서 구하는데 우리한테 사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거 파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테 이거 어디서 사느냐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로 물어보세요. 이제 전화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이제 요거 살라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담당 강사 쌤이나 담당 팀장 뭐 이런 사람들 연락처를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걸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용 방법을 한 번 더 또 물어보면 돼요. 싸다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요거 가지고 이제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 날 요거트가 됩니다. 아주 맛있는 요거트가 돼요. 근데 콩에 넣으면 그 다음 날 기가차게 구수한 청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장아찌 같은 데 넣으면 1년 내내 장아찌가 아삭해집니다. 그리고 일반 과일이나 뭐 이런 데 넣으면 발효 식초가 돼버려요. 발효 식초가. 그리고 발효액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식을 발효하는 데 오만 대 때만 대 다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양치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요런 뭐 통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쪼매난 통 같은 데다가 몇 군데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제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분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물로 한다 그러면 뭐 요렇게 이제 완전히 이게 녹아야 됩니다. 녹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요만큼 쪼매난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하고 몇 마디만 남은 거는 각을 해보면 돼요. 해가지고 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그래도 또 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뭐 그때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병과 관계된 거, 뭐 의학과 관계된 거 이런 걸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는 의사도 약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100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잇몸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